등기상 아까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자르지 않고 그냥 같이 묶어서 했어요. 자, 이제 등기 효력에 관련된 걸 한번 보겠습니다. 등기 효력. 등기 효력은 여러분들 교재에서는 어디쯤 설명해? 22페이지에 설명되어 있어요. 등기 효력. 이제 우리 등기 종류는 따로 설명하지 않고 강론에 있기 때문에 넘어갔지만 효력을 기준으로 등기를 분류하면 이렇게 어떻게 나오면 종국 등기하고 예비 등기로 나눌 수 있어요. 예비 등기. 그러면 효력을 기준으로 등기를 나누면 종국 등기와 예비 등기로 나눈다. 그러면 우리가 등기 효력이란 건뭘 말하냐? 특별한 얘기 없으면 이건 종국 등기 효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종국 등기가 무엇이냐?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기를 말합니다. 근데 요 예비 등기는 뭐가 있냐? 이건 가등기가 남아 있어요. 예고 등기가 없어지고 요 가등기가 남아 있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러면 종국 등기가 뭐냐고 물어봤을 때 가등기가 아닌 것은 다 종국 등기다 이 얘기야. 예를 들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저당권 설정 등기 뭐쭉 아무리 언급해도 가등기 아니면 전부 다 뭐다? 종국 등기야. 가등기 아닌 나머지가 다 종국 등기다. 그러면 등기 효력은 종국 등기 효력을 의미하는 거단 말이야. 그럼 먼저 요 예비 등기 속에 속하는 가등기 효력을 보자. 가등기는 가장 중요한 건 물권 변동 관련해서 가등기는 물권 변동 효력이 없다 했지 원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A가 B한테 원래 가등기는 청구권 보전 가등기. 매매 예약만 있으면 매매. 지금 사는 게 아니라 앞으로 사겠다. 어떻게 이해하실까? 요 B가 이 저는 지금 너무나 마음이 들어가지고 저걸 꼭 사고 싶은데 딴 사람이 사가면 안될것 같아. 자기가 이걸 찜 하고 싶어. 찜. 찜. 그래서 어떡하냐? 이집 대문 앞에 가서 침을 발라봤어. 그랬더니 돌아서니까 말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침 발라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냐? 등기부에 가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요 가등기 특징이 우선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설명할게요. 갑고는 소유권을 기대한다. 소유권 영상. 현재 A 소유 부동산을 B가 이전 받으면 소유권 이전, B 앞으로 이전됐다. 이렇게 해주면 소유가 이전된 거야. 근데 B가 이전 받는 게 아니라 지금 소유권 이전 가등기 해놨다. 지금 가등기를 하게 되면 원래 B 앞으로 뭐 한다고? 가등기만 했어. 그럼 B는 아직 소유자 된게 아니고 소유권 이전 가등기를 B가 했다면 얘는 장차 순위만 가져. 요 순위 이 순위로 본등이 해갈 순위만 따다 놨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 보세요. 여기서 가등기라면 본등기의 순위를 미리 보전해. 순위만 보전. 순위 보전을 미리 해놨어. 순위 보전. 물권 변동은 안 생겨. 즉 소유권은 여전히 누구한테 있어? A한테 있어. 근데 B는 가등기만 해놨기 때문에 장차 여기다 본등기 하게 되면 본등기 순위가 이 순위로 가져갈 거라고 찜 해놨어. 그러면 여전히 소유권은 A한테 있기 때문에 A는 이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어. 팔았어. 지금 소유권을 취득했지? 어디로 가냐? 요 밑으로 가. 3. 소유권 이전 시. 일단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B가 1월 10일 날 가등기 해놨어. C가 2월 10일 날 이전 등기가 그럼 어디로 갈까? 여기 가등기를 B가 했다. 지금 언제? 1월 10일 날. 그 다음에 여기 C가 2월 10일 날 소유권 이전 갔어. 그럼 C는 이런 소유권을 취득했지? 근데 2020년 B가 2월 26일 오늘 얘가 본등기를 하게 되면 본등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어디로 요구다 쓰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 요 본등기 요구다 써.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다 해준단 말이야. 요걸 언제 했다고? 2월 26일 날 하면 2월 26일 날 B는 소유권을 취득해. 즉 물권 변동 실체법상 효력은 요 본등기 한때 생겼어. 다만 순위는 가등기 시기준. 즉 2월 20일 소유권 취득했는데 몇 순위 취득했다? 2순위로 취득했어. 순위 확보한 시점은 언제? 1월 10일이지. 요 시점 순위로 취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유자는 B가 됐는데 몇 순위? 2순위 소유자 됐단 말이야. 그럼 C는 뭐냐? 3순위 소유자야. 그럼 부동산에 소유권이 두개 있어요? 하나 있어요? 하나밖에 없지? 양립할 수 없어.
양립이 안 된다는 것은 동시에 존재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야. 하늘에 태양이 두 개 뜰 수 없지? 그럼 2번 소유자가 소유자라면 3번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낀 요 중간처분 등기는 양립할 수 없다. 즉 저촉이 된다는 거예요. 저촉. 양립이 안 된다. 저촉된다는 것은 동시에 존재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등기는 어떻게 한다? 직권 말소. 여기 바로 여기 직권으로 말소하라. 본등기 하면서 이건 등기가 어떻게 한다? 직권 말소 버려. 이때 직권 말소하는 건 29조 이후에 따라 양립할 수 없으니까 등기가 직권을 말소합니다. 등기상이 아닌 거예요. 직권 말소의 말 이렇게 아까 얘기했잖아. 직권으로 하나라고 규정된 게 있다 그랬지. 이런 게 직권 말소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가등기는 장차하게 될 본등기 무슨 효력이 있다? 순위보전적 효력. 거기다 써놓으세요. 프린트물 밑에 예비등기 중에 가등기 순위보전적 효력이 있는데 기준시를 물어보면 물권변동은 언제 생겼다고? 여기 물권변동 언제? 본등기 한때. 근데 순위는 언제 기준한다고? 가등기 한때. 요것만 정확히 알면 돼. 순위는 가등기 시 기준, 물권변동은 본등기 한때. 알았어요? 근데 일반 종국등기는 종국등기는 물권변동 언제 생긴다? 등기 한때야. 즉 순위와 물권변동 구분하지 않아. 근데 가등기는 이렇게 순위를 보존한 시점과 물권변동 시점이 분리가 돼. 순위 보존, 물권변동 시점 분리가 돼. 이게 특징이 있어. 알았죠? 예.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가등기야. 알았어요? 경매 기입등기 더 무서운 게 뭐야? 가등기야. 경매 앞서 가등기가 있다. 그럼 경매도 취소돼 버려요, 나중에. 본등기 버리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등기가 있는 물건을 만약 밑에 이 밑에다가 본등기 버렸다. 다른 등기 해 갔다. 그럼 큰일 납니다. 이거를 나중에 다 말소되잖아.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가등기 된 부동산을 살 수 없느냐? 살 수는 있어요. 이전 등기 하려면 전자가 이거부터 말소 놓고 가져가야 되는 거야, 순서가. 알았어요? 이걸 살려 놓은 상태 가져가면 아무 의미가 없어. 알았습니까? 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 관련해서 가등기는 순위 보전적 효력이 있다. 요 말을 이해해야 되는데 참고로 일반 가등기와 달리 여기가 하나 더 붙는 게 담보 가등기라는 게 있어. 요 담보란 말을 붙이면 이건 저당권과 같은 기능이 추가됐다는 저당권. 이거 기능, 저당권의 기능을 추가시켰다는 얘기야. 가등기에다가. 그러면 저 담보 가등기 변칙 담보로 민법 시간에 배우죠. 가담법도 따로 제정되어 있어. 가등기 담보 등기랑 법률이 또 나와 있잖아요. 이건 폭리를 소비대차계의 폭리를 억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거는 저당권과 같은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정한 실체법상 효력이 주어져요. 어떤 거? 돈 안 갚으면 경매 청구해야지. 경매. 그래서 보면 경매 청구권, 우선 변제권, 별제권이 추가된다. 즉 피담보 채권이 변제 안 되면 경매 신청해서 대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고 또 채무자 파산해 보면 별제권 행사해서 자기 채권을 우선 만족받을 수 있는 거예요. 별제권이라는 것은 채무자 파산했을 때 원래 파산하면 못 받아. 돈을 다 못 받아. 예를 들어서 채무자의 재산이 뭐 1억이야. 예를 든다면 근데 채권자의 채권액 전체 했더니 100억이야. 여기 100명 있어. 그러면 1억까지 100명에 나눠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100분을 쪼개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밖에 배당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이게 10억이다 하면 몇 프로? 10억밖에. 채권이 10억이다. 10명이. 그럼 어떻게 돼? 10%밖에 배당이 안 돼. 1억 가지고 채권 가지고 들어가면 1000만밖에 못 받는 거야. 이게 뭐야? 일반 파산했을 때 그 파산 관제인이 이 채권자한테 재산을 분배하는 방식이야. 그런데 별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나는 1억 다 받아갈 수 있다는 거야. 별제권, 가담, 이런 가담, 담보 가등기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담보권이 있었던 사람은 저당권과 마찬가지로 전액 우선 변제를 해준다는 우선 변제. 채무자 파산했을 때 문제예요. 이 별제권이라는 말은.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런 말, 이 중개사 시험은 잘 안 쓰지만, 담보 가등기는 경매 청구한다든가 우선 변제를 받는다든가 이런 일정한 실제법상 효력이 인정인 경우도 있다. 다만, 원래 이 가등기, 즉, 순위 이 청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는 순위 보전적 효력만 있고 실제법상 효력은 없어. 즉 가등기를 해놨다고 하더라도 물권 변동 하나도 없으니까 여전히 A가 소유자가 된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이걸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걸 뺀 나머지가 뭐다? 종국등기야. 가등기 뺀 게 종국등기야. 그러면 등기 효력이란 뭐냐? 다른 말이 없으면 종국등기 효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종국등기 효력 6가지가 있어. 그게 뭐야? 첫째 권리변동적 효력, 그 다음에 대항적 효력,
세 번째가 점유적 효력이라고 써놓으세요. 점유적 효력. 네 번째 형식적 확정력. 다섯 번째 순위 확정적 효력. 여섯 번째 추정적 효력. 이 여섯 가지를 종국등기 등기 효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권리변동, 물권변동적 효력은 앞에 우리가 우리 물권변동에 대해서 독법주의, 성립요건주의, 형식주의 얘기했죠. 물권행위만 가지고는 안 되고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즉 물권변동 효력은 등기했을 때 생긴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것은 형식주의 내지 성립요건주의 관련 있는 표현이에요. 등기가 권리변동, 물권변동 효력을 나타낸다는 거죠. 대항적 효력도 아까 등기 기능에서 얘기했지. 처분요건에서 등기, 대항요건에서 등기, 임차권이나 환매권이나 신청정보 임의적 내용, 임의적 정보라는 건 뭐냐면 저당권의 이자율이나 또는 전세권의 존속기간 약정, 이런 건 상대방들이 서로 약정이 있을 때만 등기할 수 있어. 그건 등기하면 대항력을 취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채권에 불과한 임차권이나 환매권 그리고 신청정보 임의적 정보에 해당하는 저당권 이자 약정 같은 것은 등기를 하면 제3자한테 주장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이걸 대항적 효력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 점유적 효력. 세 번째 뭐라고? 점유적 효력. 점유라고 안고 뭐라고 해서 점유적 효력이라고 했지. 적. 적이란 말이 뭐예요? 적. 적. 뭐뭐과 같은, 비슷한. 그렇지? 유사한. 점유라는 것은 이게 이건 뭐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거지. 점유권 할 때. 근데 지금 부동산 등기를 물어보니까 부동산의 지금 등기 효력을 얘기하고 있잖아. 근데 점유는 동산의 공시 방법이잖아. 그렇지? 동산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 지금 책 점유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 차를 끌고 왔어. 오늘 자동차 지배하고 있어요? 지배하고 있어. 키를 누가 줬어 그럼? 내가 점유라는 게 여기서 딱 붙들고 요것만 점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는 건 나 다른 사람 터치 못해. 내가 키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도 내가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거지. 그렇지? 근데 붙들고 있어만 점유다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점유라는 것은 동산의 공시 방법이잖아. 근데 지금 부동산 등기를 얘기하는데 뭐가 있다는 거 여기서 점유적 효력이 있다. 점유한 것과 같은 유사한 효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어디에? 부동산 등기에. 왜 그러냐를 봤더니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보면 민법에 보면 245조 1항에 보니까 점유 취득 시효. 여기 좀 얘기 들어봤어 이런 거 얘기? 아, 민법 공부하셨네. 물권까지 들어갔으면 점유 취득 시효. 자, 조문 내용이 뭐야? 점유 취득 시효 몇 년? 20년. 20년간 소유이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한 경우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근데 제2항에 가니까 또 뭐 하나? 등기부 취득 시효. 소유자로 등기된 자는 자기 부동산이 아니어도 소유자 등기되어 있어. 몇 년간? 10년간. 소유자로 평온 공연하면 선임의 과실 없이 요건하에 즉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단순 점유만 했을 땐 20년을 해야 돼. 등기가 돼서 몇 년? 10년만 하면 돼. 아니 소유권 취득하는데 점유한 놈은 20년이고 등기 소유자 등기자 10년만 하면 된다니 이게 뭔 소리냐? 그것은 부동산 등기가 있기 때문에 등기가 10년을 감해줬다. 등기가 10년을 점유한 것 같은 효과가 주어졌다. 그래야 20년이 될 거 아닙니까? 왜 여긴 등기 있으면 10년이고 그냥 점유 20년이냐? 요 등기 자체가 10년 먹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무슨 얘기야? 등기에 부동산을 점유 10년간 점유한 것과 같은 효과를 주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부동산 등기에 뭐가 있다? 점유적 효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점유적 효력을 뭐라고 표현해서 거기? 취득 시효기간이 단축 효력이다. 등기 안 돼 있으면 20년인데 등기 소유자 등기니까 10년으로 단축시켜줬어. 이유는 등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10년 먹고 들어갔다 이런 얘기. 아셨죠? 점유적 효력이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형식적 확정력 일명 후등기 저지력이라고 해서 형식적 확정력은 이거는 개념만 이런 것들은 간단한 개념만 알아도 되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형식적 확정력 내지 후등기 저지력은 비록 무효인 등기라도 말소하지 아니하면 이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를 할 수 없다. 말이 어렵지? 일명 껍데기 효과다. 껍데기 효과. A가 예를 들어 B에게 전세권 등기 해줬어. 그럼 아까 전세권 존속기한이 있다 했죠? 그럼 뭐야? 이건 등기부에 만약 을 소유권 이외의 여기다 전세권을 설정해줬어. 전세권. 전세금 존속기한 다 써줬어. 2020년 2월 20일까지 써놨어. 그럼 존속기한 있으니까 요 존속기한이 만료되면 전세권 소멸하는 거야. 그러면 만약 전세권자 전세권 등기했다가 기간 다 끝나서 돈 받고 나가버렸어. 그럼 등기 실제는 이거 비어있어. 실제 현장에 가보니까 집이 비어있어. 근데 등기부에는 아직 자 실제 기간 말로 소멸해서 나갔단 말이야. 근데 등기부에는 아직은 지워지지 않았어. 여기 실제는 소멸했는데 뭐가 나왔어? 빈 껍데기만 남았다. 형식만 등기부만 남아있다는 거야. 알았어? 이건 무슨 등기야? 무효인 등기지. 왜? 존속기한 만료로 용의물권 아까 소멸한다 했지 등기 없이? 무효야. 그럼 무효인 등기니까 A가 아, B 다 나갔겠다 없으니까 내가 또 제3자 제가 저도 전세권 등기 해주세요. 전세권 설정 등기 신청하려고 갔더니 등기와인 등기 안 해준다는 거야. 왜 안 해주냐? 동일한 부동산 여기 전세권 있는데 또다시 전세권 등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야. 왜? 비록 효력 없는 무효인 등기일지라도 요 밑에 후 요게 이후야. 이 밑에 등기를 못하게 이 똥차가 막고 있는 거야. 저지력. 후등기 저지력. 그래서 새로운 전세권 등기를 하려면 기존의 무효인 등기는 말소하고 새로 설정해야 돼. 알았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서로 이 전세권은 두 개 양립할 수 없는 거. 두 개의 전세권 있을 수 없단 말이야. 범위가 똑같은 게. 그래서 이런 동일 범위의 용익권이 동시에 병존할 수 없기 때문에 무효인 등기라도 말소하기 전까지는 다른 등기를 못하도록 막고 있는 힘이 있다. 이걸 형식적 확정력, 후등기 저지력, 쉽게 얘기해서 뭐라고? 껍데기 효과라는 거야. 빈 껍데기. 빈 껍데기도 등기에서 효과가 있다는 거야. 여러분 돼지 껍데기 생각해보세요. 껍데기는 아무 효력이 없는 게 아니라 돼지 껍데기도 쓰나 맛있지. 뭐 술안주로 가끔 써요.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항상 이 후등기 저지력 생각할 땐 돼지 껍데기를 생각해보세요. 껍데기도 효과가 있더라. 근데 민법과 차이점. 민법은 무효면 실체법상 무효는 아무 효력이 없는 거야. 근데 등기법에 오니까 무효의 등기는 아무 효력이 없는 게 아니라 빈 껍데기도 효과가 있다. 돼지 껍데기 같은 게 효과가 있다. 이 얘기야. 이해됩니까? 그래서 후등기 저지력 내지 형식적 확정력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빈 껍데기로 효력이 있기 때문에 후등기 밑에 있는 등기를 막고 있다. 이런 얘기야. 그 다음에 순위 확정적 효력. 순위 확정적 효력은 이건 조금 여기서부터는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순위 확정적 효력과 추정적 효력이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동일 같은 부동산을 우리 이제 조문에 같은 부동산에 대해서 옛날에 한자로 썼을 때 동일 부동산에 대해서 부동산에 가서 여러 가지 등기가 있을 수 있다. 동일 부동산.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 이 부동산에 A 소유 부동산에 아니 갑 소유 부동산에 만약 여러 명 A, B, C 여러분 권리자가 있어. 누구냐 저당권자도 있고 전세권자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여기 가압류권자도 있고 물권 채권 이런 건 떠나서 일단 순위를 판별해보라. 동일한 부동산에 같은 부동산에 여러 개의 권리가 있을 때 누가 우선이냐 이걸 따져보자는 거 권리 우선. 그래서 같은 부동산에 대해서 같은 동일한 같은 부동산에 대해서 동일 부동산 등기한 권리 순위. 등기한 권리의 순위를 따질 때 등기한 권리야. 등기 안 된 건 따지지 않는 거야. 등기한 권리 순위는 첫째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법률 규정이 없다면 이게 뭐야. 법률 규정이 있으면 여기 따라가고 없다면 등기한 순서. 즉 등기한 순서란 것은 등기 전후라고 표현하고 있지. 등기한 순서에 된다. 전후. 요게 따른다는 거예요. 법률 규정 유일하게 한 개 딱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거기 제가 써놨죠. 조문 61조 제2항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유일한 내용이 뭐야.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 있는 등기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등기 기록 중 해당권에 대한 등기 순서는 접수 번호에 의한다. 요 딱 조문에 하나 딱 있는 거야.
요게 특별, 여기 보면 규정 유일하게 이게 이 직미 있는 거예요. 요거 하나 딱. 그래서 시험에 자주 나와. 등기법 61조 1항. 여기 대지권에 대한 등교수 이렇게 아파트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끝에 여기 접수번호에 의한다. 요걸 순위번호 바꿔서 계속 냅니다. 순위번호가 아니고 접수번호에 의한다. 요건 그냥 자동으로 기억해야 돼요. 그럼 요걸 빼놓고는 전부 다 등기한 순서에 의하는데 등기 형식 주등기, 독립등기, 주등기란 독립, 독립된 번호를 가진 요 독립등기에서는 동순별점, 동순별점, 요걸 기억하면 됩니다. 여기서 동순별점이랑 같은 구에선 순위번호 해야 하고 별구에선 접수번호 해야 한다. 등기부에 구가 몇 개 있어요? 여러분 세종신 구가 따로 없지? 대전신 구가 몇 개 있어? 대전 살아보셨구나. 한 다섯 개 나올 것 같은데. 그죠? 그죠? 다섯 개 정도 될 거예요. 등기부엔 구가 두 개 있어요. 갑구, 을구. 그러면 아까 등기부에는 권리는 지금 갑구, 을구밖에 없다 했잖아. 표제부는 등기부 표제부는 표제부는 부동산 표시니까 권리와 관련이 없어. 이건 부동산 표시야. 물리적 현황. 근데 갑구는 뭐라고? 여긴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외의 권리. 두 개 권리잖아. 그럼 권리는 요 두 개인데 권리. 등기한 권리 순위 비교할 때 을구에 여기 전세권자도 있고 저당권자도 있고 근저당권자도 있고 이런 각종 권리가 있다. 그럼 얘들 중 누가 더 우선순위냐 물어보려면 등기한 순서는 뭐 앞에 순위번호가 있다는 거. 자, 한번 봅시다. 아까 등기부를 봤으니까. 어딜 보냐면 55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등기부 양식. 등기부 다 똑같다. 그래서 표제부는 부동산 표시요. 갑구나 을구는 권리에 관한 사항인데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는 소유권이 예의 권리. 그러면 표제부를 보면 표시 표제부는 표자 돌림자. 번호를 쓰더라도 뭐라고 하는데 표시번호라고 썼어. 근데 갑구나 을구는 번호를 쓸 때 뭐라고? 순위번호야. 표시가 아니라 뭐라고? 순위번호. 왜냐면 권리는 뭐가 있기 때문에 순서가 있다는 거야. 권리는 부동산 표시에 순서가 따로 없어. 부동산 표시는 그냥 딱 부동산 표시는 표시번호지만 갑구나 을구는 순위번호가 나와요.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갑구에 갔더니 여기 1순위 A가 소유자, 2순위 가압유권자, 을구에 갔더니 독일 부동산인데 여기에 1순위 저당권자 갑, 2순위 전세권자 을, 3순위 근저당권자 병. 이런 사람 계속 있다는 거야. 그럼 이 같은 부동산에 가압류권자도 있고 저당권자도 있고 전세권자도 있고 근저당권자도 있어. 순서는 누가 앞서느냐. 순서가 중요하지. 왜? 배당할 때 순서대로 배당해줘. 물권 순서대로. 이제 물권 채권과의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야. 갑구의 2순위 가압류권자나 을구의 2순위 전세권 이자가 똑같아. 순위가 같으니까 얘는 같다 하면 안 된단 말이야. 무슨 얘기 하겠어요? 그래서 같은 구에서 이게 을구끼리 갑구끼리 같은 구에서는 요 앞에 있는 거 뭐라고 했다 아까? 순위번호에 따라서 1순위 저당권자가 2순위보다 앞섰다. 2순위 전세권자가 3순위 근저당권자 앞섰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그래서 순위번호에 따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갑구와 을구를 이거 별구 갑구와 을구를 비교할 때는 앞에 있는 순위번호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야. 그럼 뭐라 한다? 접수번호를 가져라. 누가 등기제 먼저 왔느냐.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순위번호 접수번호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동순별점. 왜 은행에 가서 접수표를 뽑겠어요? 줄을 라인에 써봤자 그 뒤에선 순위가 좀 의미 없고 누가 접수를 먼저 뽑았냐 이거 가지고 주 순서가 달라도 접수가 빠른 사람 빨리 오라고 그러잖아. 똑같은 거예요. 한마디로 쉽게 이해하면. 그래서 요 이제 순위 확정적 효력 관련해서 이런 표현을 꼭 알아두라는 거. 동순별점. 참고로 요 주등기 아닌 나중에 얘기 좀 부기등기는 주등기 순을 따라간다. 부기등기는 주등기 순을 따라간다. 좀 아까 했던 거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에서 요 본등기 순위는 뭔다? 가등기 순위에 의합니다. 아까 물권 변동은 본등기한 때지만 순위는 가등기를 기준한다 했지. 그 다음에 회복등기, 말소 회복등기, 이렇게 말소 회복등기. 등기부가 부적법하게 말소했다면 회복시켜 놔야 돼. 회복등기는
뭡니까? 종전순위. 말소 전 종전순위에 따로 의한. 이렇게. 주등기의 경우 동순별접 기억하고 참고로 부기등인 주등기 순위, 본등인 가등기 순위, 회복등인 종전순위에 의한다.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가장 기본적인 게 그 순위 확정 지역 효력에서 동순별접 이걸 꼭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이런 내용 여러분 25페이지에 거기 순위 확정 효력 잠깐 보시면 책에 25페이지 보면 옛날 조문을 그냥 옮겨놨지만 자 순위 확정 동일한 같은 부동산에 와서 등기한 여러 개의 권리 순위를 따질 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 전후에 의한다. 사례가 자 첫째 같은 구에서는 순위 번호에 의한다. 동순. 다른 구에서는 접수에 의한다. 별접.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냥 부기등인 주등기 순위에 한다. 본등기는 가등기 순위에 한다. 회복등기는 종전등기와 동일한 순위를 회복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정도만 일단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정적 효력 이건 굉장히 자주 나오고 중요한 거 추정적 효력 추정적 여러분 책에서 22페이지 나와 있죠 추정적 효력 추정이라는 건 이릉 어떤 존재를 추정하고 나중에 반대의 증거가 나오면 효력을 부정하겠다 이게 추정의 개념이야 간주와 차이점이다 민법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추정 그래서 자 추정적 효력이라는 건 추정한다는 말이 뭐냐 추정적 효력 어떤 등기가 존재하면 이 등기가 있단 말이야 등기가 존재하면 이 등기에 상응하는 권리관계 이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거 이거를 추정하겠다 어떤 등기가 존재하면 여기에 대응하는 뭐가 있다 권리관계 있는 걸 추정하겠다는 거야 근데 아까 구별했듯이 이건 지금 종국등기 효력이지 종국등기 근데 아까 효력을 기준으로 등기를 분류하니까 처음에 뭐라 했지 종국등기와 예비등기로 나눴고 예비등기 속에 뭐가 있다 했지 가등기가 있다 했어 그러면 추정적 효력은 뭐라고 종국등기 효력을 이걸 보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종국등기와 예비등기 사이에는 여기에 넘지 못할 이런 벽이 있어 38선 지금 자주 넘어다니네 자 이 선이 있어요 빨간 선이 있어. 이건 넘어가면 안 돼. 종국등기의 영역 추정 효력은 어디? 가등기는 너무 이거 붙일 수가 없는 거야. 가등기에 뭐가 없다? 추정 효력이 없지. 왜? 종국등기가 아니니까. 간단한 거 이해됐죠? 가등기란 말 붙이면 이 가등기란 말에 무엇무엇이 추정된다라는 단어가 들어오면 무조건 다 틀리는 거야. 가등기는 추정력이 없기 때문에 추정된다는 말과는 상극이야. 무조건 틀려. 추정이 없다 해서 그러면 자 그럼 간단히 보세요 등기가 어떤 등기가 존재 이게 상한 권리관계가 추정된다 해서 그럼 추정된다는 것은 자 부동산 표시는 권리와 관련 있어 없어 권리와 무관하지 어디 등기 표제부 표제부에는 추정력이 없어 그래서 권리에 권리는 등기 어디에 있다 해서 권리는 등기 어디 갑구 아니면 을구에만 있잖아 권리는 갑구 아니면 을구에만 여기만 추정되는 거기 때문에 표제부는 추정력이 없다는 거예요. 표제부. 그 다음에 이거는 유효한 등기를 전제로 했기 때문에 허무인 등기. 허무인 등기라는 거. 허무인이 뭐예요? 가공인물. 우리 법적으로 표현할 때 허무인이라고 표현을 써요. 가공인물을 허무인이라 이렇게 써요. 가공인물.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이 빌딩 주인 누구냐? 이순신이에요. 이순신이 누구 했더니 임진왜한테 장군 있잖아. 그러면 그 사람 지금 살아있어? 그렇게 임의대로 만들어가지고 하는 실존하지 않는 사람, 가공인물을 허무인이라고 그래. 실존하지 않는 명의로 된 것은 효력이 없다는 거야. 추정력이 없다. 그래서 추정적 효력은, 자, 거기서, 부동산 표시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허무인 명의 등기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추정적 효력의 법적 효과는 뭐냐? 입증 책임, 입증. 법적 효과, 입증 책임. 입증 문제. 입증 누가 지냐? 주장자입니다. 이거 다른 말로 상대방. 누구냐? 부정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게 원고야. 민사소송 원고.
이게 추정적 효력은 민법에 나와 있지 않고 이건 명문 규정이 없어. 학설 판례가 인정해. 명문 규정이 없다. 학설 판례가 인정된다. 그래서 자 입증 책임이 전환이라고 도는데 누가 입증한다고? 주장자가 입증한다. 상대방이 입증한다. 부정한 자가 입증한다. 원고가 입증한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추정적 효력에 대해서 일단 입증 책임 문제 나면 상대방, 부정한 자, 주장자, 원고가 진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세요. 이 부동산이 누구 거냐? A 거야. 그럼 등기부에. 등기부에 갔더니 갑계가 보니까 소유자가 누구로 나와 있어요? A로 등기가 됐다는. A가 소유자입니다. 등기됐어. 그럼 A한테 뭐가 있다고? 소유권이 이름 존재하는 거로 추정된다. 이런 얘기. 추정된다. 등기부 A로 나왔으면 A가 누구라고? 소유자 추정받는 거야. 내 아파트 내 이름 해놨더니 누가 소유자 추정받는다? 내가 소유자 추정을 받아. 등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추정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제3자가 당신이 소유자임을 증명해봐. 그럼 누가 입증해야 돼? 소유자 입증해야 돼? 난 등기부 나와 있다니까 나는. 그럼 누가 입증하는 거냐? 이 소유자가 A가 소유자 아니라고 주장하는 B. 얘는 너 소유자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야. 요 사람이 A가 등기된 자가 소유자가 아님을 입증해야 돼. 이게 누구냐? 주장자. 또 상대방. 상대방이 누구냐? 이걸 이 등기된 자의 상대방. 이 사람 누구냐? 기존 등기를 부정하는 사람이야. 얘는 소유자가 아닙니다. 라고 부정한 자. 어떻게 주장하란 말이냐? 12시 이후에 심야에 전화해. 당신 소유자 아니지? 이렇게 주장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소송상 주장하라는 거야. 그래서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누구라고 한다? 원고라고 하는 거. 다 같은 말이에요. 주장자, 상대방, 부정하는 자, 원고는 다 똑같은 말 하는 거예요. 입증 책임은 상대방이 진다. 결론, 이거 무슨 얘기지? 등기된 잔 입증할 필요가 없다 얘기야. 등기된 잔 어떻게 등기한 거야? 어렵게 했잖아. 등기관이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서 각종 세금 다 내고 내 앞으로 등기왔더니 갑자기 지나가는 놈이 너 소유자임을 증명해봐.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야. 내가 소유자가 아니라는 걸 자기가 입증해야지. 알았죠? 이런 얘기예요. 이해됐나요? 예. 입증 책임 문제. 근데 유일한 예외가 하나 있어. 요거 주장자가 입증해야 되는데 판례를 쭉 기억해야 돼. 뭐냐면 모두 생략 등기 이용. 모두 생략 등기라는 것은 이제 나중에 공부하다 말겠지만 처음에 모두라는 얘기 뭐냐? 모두 생략. 이게 시험에 자주 표현하는 표현이 이게 모두 생략 등기. 모두는 오래란 얘기 아니고 모두는 한자는 이렇게 모자할 때 모 머리 두자. 모자, 머리, 맨 앞머리란 얘기야. 그걸 우리가 모두 생략등기, 중간 생략등기 중에 맨 앞머리를 생략한 걸 모두 생략등기라고 얘기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 신축했다. 신축했어. 아까 신축하면 얘가 원시축한다 했지. 민법 187조에 따라 원시취득했으니까. 원시취득했으니까 요 A가 무슨 등기한다? 소유권 보존등기하는 거예요. 즉 소유권 보존등기하는데 등기부 갑구에 가면 최초로 여기 원래는 이렇게 소유권 보존 요 보존말 썼다는 것은 A가 건물 신축했다는 말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놔야 맞는 거예요. 근데 A가 B한테 팔았어. 매매. 건물 신축은 매매했어. 매수인입니다. 근데 매수인이 등기를 하려면 원래 어떻게 해야 돼? A 앞으로 보존등기하고 자기가 이전 받아야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보존등기를 매수인이 직접 자기가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냐? 원래 이것도 중간 생략 등기 일종으로서 하면 안 되는 거지만 이미 이루어지면 판례가 실체 관계와 부합하면 유효라고 얘기해요. 건물에서. B가 돈 주고 샀고 매매 다 샀고 서류 받아서 등기했다면 원래 하면 안 되는 거지만 거기다 처벌은 받겠지. 등기는 유효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만 이렇게 모두 생략 등기로 즉 최초로 A부터 해야 돼. 이걸 생략했으니까 맨 앞에 생략했지. 맨 처음에 한 등기가 보존등기니까 이걸 생략한 요 등기에서 모두 생략 등기 경우 이 판사람을 우리가 양도인, 이 사람 양수인. 양도인이 난 매매한 적 없다라고 양도 사실 부인해 버리면 부정해서 난 매매한 적 없습니다. 그러면 얘는 원시 취득자가 아닌 자가 원 자격 신축했다고 써놨잖아. 그 뭐야? 이것은 효력이 없다는 거야. 양도인이 양도 사실 부인하면 추정력은 깨진다.
즉 얘는 원시 취득자가 아니다라고 지금 입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B가 자 이런 경우 상대방 등기된 상대방인 A가 입증하는 게 아니라 등기된 B 스스로 적법하게 취득했음을 입증해라. 즉 이때 누가 입증한다? 등기된 자가 입증해라. 예외 하나가 있어. 유일하게 하나야. 개념을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판례지만 이걸 잘 이해하면 됩니다. 거기서 추정에 미친 범위 권리적법 추정, 절차적법 추정, 원인적법 추정, 인적 범위 당사자간에도 미치고 제3자간에도 모두 적용된다. 이거는 민법 시간에도 배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되 일단 추정력은 권리적법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소유자로 등기했으면 적법한 소유권이 있는 걸 추정받는다는 거예요. 절차적법이란 건 뭐냐?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취득한 것 추정해주겠다. 왜? 등기관이 형식적 심사를 통해서 절차상 합법적으로 한 걸 추정받아야 된다.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이전 등기했어. 그러면 적법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거로 추정해야 될까? 허가받지 않은 거로 추정해야 될까? 받은 거로 그거 없으면 등기 안 해줄 거 아닙니까? 허가 받았으니까 등기했을 거 아니야. 민법시간 유동정보유 문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허가구역 내 토지라면 또 농지라면 농취증을 받은 거로 추정해야 맞다는 거예요. 왜? 등기관이 절차 심사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누가 입증해야 된다는 거야? 입증 책임을 할까? 입증은 누가? 누가야? 주장자가. 저 사람 허가받지 않았다. 저 사람 농취 안 냈다라고 주장자가 입증해야 되지 등기자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판례에 따르면 원인적법도 추정되는 이런 학설 대립이 있기 때문에 판례라고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등기 원인이 매매라고 썼어. 근데 쟤도 매매한 것 같지 않아. 근데 등기부에 매매로 인한 원인 쓴다 했지. 아까 등기부 어디 잠깐 보세요. 55페이지 책을 한번 보세요. 거기. 소유권 이전해 가지고 55페이지 건물에 대해서 등기 원인 난에 98년 2월 2일 매매라고 썼지. 근데 얘들이 매매가 아니야. 증여한 거야. 근데 매매라고 썼어. 그러니까 매매 계약서가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등기관 심사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판례에 따르면 매매가 있었으니까 추정 매매가 있는 걸 추정받는다는 거예요. 추정. 그럼 누가 입증해야 돼? 매매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라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판례에 따르면 원인적법까지 추정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됐죠? 그다음에 거기 이제 먼저 특별조치법상 등의 일반 등기보다 더 강력한 추정을 합니다. 즉 부동산 등기법보다 일반법보다 절차법 중에서 일반법인 등기법보다 특별법이 있어요.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예를 들어 전에 이런 한시법이라는 것도 있어요. 한시법. 한시법은 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한시법.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법을 한시법이라고 그래. 옛날에 2007년도인가 한시법이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 10년 한 번씩 나오는 겁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해가지고 특별조치법이 나오면 빨리 그때 등기하는 거예요. 증거가 서류가 없어도 예를 들어서 이 땅을 내가 한 30년 동안 농사 짓고 있었는데 아무도 일단 매매한 계약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근데 내가 지금 농사 짓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동네 사람도 다 이 집 땅이라고 인정하고 있어. 근데 등기하려면 서류가 있어 못하잖아. 이럴 때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하는 걸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라고 그래. 이때 확인서 발급받고 그때 보증인이 보증해줘야 돼. 그 동네 뭐 이장이나 농지위원장 뭐 이런 사람 보증해줍니다. 그때 보증서 써가지고 갔어. 그럼 이런 보증서 등을 써가지고 가서 특별조치법에 등기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진짜 소유자가 한 20년만에 나타나서 이거 원래 내 건데 뭐 나왔어. 그럼 이 등기 잘못됐다고 따지려면 어떻게 돼? 번복을 하면 증거를 대야 되잖아. 그때 특별조치법에 이루어진 등기는 이 부동산 등기법보다 번복 뒤집어 엎을 수가 없어. 알았어요? 그때 보증서 위조했지? 이걸 즉 입증해야 돼. 보증서 20년 위조한 걸 어떻게 입증할 거야? 보증해준 이미 농지위원장 사망해서 없네. 살았을 때 위조했다는 걸 증명할 방법이 없네. 그렇지 않으면 번복할 수가 없다는 거야. 더 강한 추정을 받는다는 거야. 알았어요? 이런 의미입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특별조치법상에 등기는 일반 등기보다 더 강한 추정력을 인정한다는 것이고 아까 모두 이거 약간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점유적법 추정 규정은 등기된 부동산에 적용 안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점유적법 추정. 이건 지금 추정력을 얘기하는 거지. 아까 점유적 효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점유적 효력은 별개의 효력입니다. 등기. 지금 추정적 효력 중에 이거 민법상 뭐가 있냐면 점유. 민법의 점유적
민법 추정이라는 게 이런 규정이 있어. 민법에 민법 200조에 가면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거로 추정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서 행사한 권리는 어떻게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면 보세요. 자 점유자 이 점유 이게 무엇에 대한 공시 방법이요? 통산. 그렇죠? 자, 여러분 책 필기고 지금 점유하고 있다 했지. 그럼 여러분 이 기본서를 지금 현재 점유하고 있네. 필기 볼펜도 점유하고 있네. 이걸 어떻게 추정한다고? 적법하게 보유한 거로 추정한다는 거야. 그럼 추정했으니까 아까 추정이 뭐라고? 입증 책임이 전환이라고 했지. 당신 볼펜 훔쳐왔지? 라고 내가 주장해. 그럼 누가 입증하라는 거야? 주장자가. 가지고 있는 사람 추정받기 때문에 입증할 필요가 없어. 주장자 입증. 이게 바로 뭐예요? 점유적법 추정규요. 알았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민법 공부 안 되면 이게 하나 나가는데 이렇게 매듭이 힘들어. 하나 설명하려면 원리를 다 얘기해줘야 이렇게 이해 가야 되니까. 암기해! 이렇게 하면 이게 암기가 안 되잖아. 막 해도 암기가 안 돼. 그렇죠? 그러면 돼. 지금 부동산은 공시 방법이 뭐라는 거야? 등기라고 했지. 그러면 부동산은 등기가 이게 공시 방법이야. 공시가. 그렇지? 그러면 민법 200조 점유적법 추정 규정이니까 점유에 대해서 요 점유에 대한 추정 규정이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 알았어? 그럼 등기된 부동산에 이걸 적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알았어요? 진짜 알았나 볼게. 여러분들 이 집이 내 여러분 사는 집이 아파트가 아니죠. 저 세종시 아파트 살고 있는데 이게 누가 앞으로 등기했어? 여러분 내 앞으로 돼 있어. 내 앞으로. 그럼 등기가 됐으니까 등기 뭐가 있어? 추정력이 있잖아. A가 소유자인 걸 추정받았어. 오늘 학원 오는 거 보니까 가고 싶은 거 억지로 이거 코로나 때문에 위험할 수 있는데 가까 막 고민하다 오늘 억지로 나왔더니 막 이런 얘기를 해주네. 근데 고민하다 나와서 깜빡 잊고 문을 안 잠고 나왔어. 그랬더니 집에 갔더니 B라는 사람이 들어앉아 있어. B가. 내 집에 B가 앉아 있어. 가서, 당신 누구였더니 점유자입니다. 그러는 거야. 그러더니 아니 민법 공부하고 아니 공시법 공부했는데 그러면 민법에 찾아보세요. 200조에 점유자가 점유적법 추정 규정이나 찾아보세요. 했더니 내가 점유자인데 적법한 소유자입니다 주장하면 그럼 여러분 그냥 알았습니다 규정 알고 있으니까 갈게요 이래야 돼? 이거는 등기된 부동산으로서 등기부에 제 앞으로 등기됐으니까 이 규정은 이 경우엔 적용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해 주란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민법 200조 점유적법 추정규정은 등기된 부동산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가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다 설명해 거기 보면 이제 아까 처음에 했던 거 보세요. 표제부 여기 표제부에는 부동산 표지 표제부에는 추정력이 없다. 그럼 참고로 표제부를 만든 기본이 뭘 근거로 표제부를 만든다 했지 전에? 표제부는 뭘 근거로 만들었어? 표제부 등기부 표제부에 부동산 표지는 기준이 어디라고 있어? 기준 아 이원적 공시 방법에서 사실관계 부동산 표지는 어디가 기준이다? 대장이 기준이라고 했잖아. 권리관계는 어디가 기준? 등기부가 기준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땐 반드시 대장 등본을 첨부해야 돼. 대장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건축물 대장 이걸 떼가지고 보존 등기하는 거야. 대장상 최초 소유자가 나와 있어야 보존 등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표제부는 뭘 근거로 만든다? 대장을 근거로 대장에는 부동산 표지를 그대로 옮겨 적어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하나 나가서 대장에는 추정력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 대장에는 추정이 있습니까? 없다 해야지. 지금 논리적으로 보세요. 지금 추정력은 등기 효율에서 나오지. 뭘 추정이 뭐라고? 등기가 존재하면 이에 상응하는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걸 추정한다. 대장은 권리를 공시한 장부가 아니에요. 부동산 표시만 나와요. 알았어요? 그러면 등기부 표제부에도 추정력이 없는데 표제부를 만든 원본인 근거가 되는 대장은 더더욱 추정력이 없는 거야. 권리를 공시하는 장부가 아니기 때문에. 알았어요? 그래서 표제부엔 추정력이 없다. 가등기엔 아까 뭐라고 가등기 뭐기 때문에 예외등기 이 벽을 넘을 수가 없어.
종국 등 효력이니까 가 등의 추종력이 없어. 무슨 얘기 알겠죠? 허무인 아까 얘기했지? 이게 뭐야? 가공인물. 죽은 사람 앞으로 등기했다. 추종력이 다 없는 거야. 사자명이. 됐어요. 이런 내용의 등기 효력을 종등 효력까지 다 정리해줬으니까 보시고 뒤에 집에 가서 한번 보시되 예를 들어서 자 지금 방금 본 것도 한번 보세요. 그 맨 앞에 진에 저기 이게 어떻게 돼요? 뒷면에 보면 이거 같이 해놨죠? 기출침은 자 거기서 지금 본 거 14번 보세요. 등기엔 추정력이 있으므로 무효를 주장하는 측에서 사유를 입증해야 된다? 그렇지? 주장자, 상대방, 부정하는 자, 원고. 곧 똑같은 말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16번 보세요. 15번은 아까 얘기했지 대지권에 대한 등기부서. 이렇게 나가면 뒤에 접수번호를 찾으라고 했죠? 그걸 순위번호 바꿔놓은 거 29회 문제. 16번 문제 보세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유된 경우 등기 명의자는 전소유자에 대해서는 적법한 원인에 의해서 소유권 주장하고 추정되지 않는다. 소유권 이전 등기 종국 등기입니까? 예비 등기입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종국 등기 예비 등기야? 아까 종국 등기가 뭐라고 했죠? 가등기가 아니면 다 종국 등기라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등기야? 그럼 다 종국 등기지. 종국 등기에 뭐가 있다고? 추정력이 있어. 추정력이 있으니까 범위에서 아까 권리적법 절차적법, 원인적법. 그래서 거기 보면 원인적법도 추정되고 당사자 간에서 뿐만 아니라 제3자 간에도 미친다 했지. 그래서 원인적법에 추정되며 전소유자,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추정력이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적 범위와 인적 범위를 같이 말한 거예요. 이거는. 다 추정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번도 구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에 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 이전 추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아까 특별조치법은 더 강력한 추정을 한다 했지. 등기의 추정년 갑골구의 등기의 인정이 표지에 인정되지 않는다. 금방 설명했죠. 그 다음 19번처럼 을의 토지에 이렇게 막 말처럼 설명 이렇게 문장을 만들었어. 감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가 있더라도 이거 핵심 가등기야. 갑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정당한 법률관계 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가등기에는 추정력이 없다. 이 얘기를 한 거야 이게 다. 이런 표현들 이해해야 답을 쉽게 찾아. 이런 걸 모르면 아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 거야 이게 지금. 등기 효력 관련된 거 이해됐죠? 예. 이렇게 해서 가서 이런 말들 생각하면서 복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한참 막 그냥 확장되고 있는 이 추세 조만간 꺾여야지. 신천지만 없었으면 금방 할 텐데 이게 갑자기 그런 데서 종교 행사 우린 앞으로 안 나갑니다. 아니 종교단체에서도 일부러 오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괜히 지금 위험하니까. 근데 이제 그러한 합법 이단이라고 하는 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데도 있고 해서 뭐 그 이단이냐 아니냐 이건 자기들끼리 하는 말들이고 누가 이단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냥 그런 단체 모인 데서는 다들 위험 감염의 우려가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하니까 조용히 집에서 또 학원에 오면 이렇게 거리를 띄엄띄엄 앉아가지고 띄엄띄엄 앉아 느긋하게 이렇게 공부하시고 또 복습 한번 하시고 아무리 코로나가 유행하더라도 시험은 보니까 이렇게 공부는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등기법 총설 어려운 과정인데 제가 여기까지 설명한 거로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